몰라? 잠깐만. 근데 이 아줌마 봐라. 역시 젓가락을 안 줬어, 씨. 치즈, 돈가스, 쫄면, 밥. 오케이? 쫄면은 너무 비비기가 힘들어. 그냥 주문 시키려고 그랬는데, 배달 아저씨가 문을 편찮으시단다. 그래서 직접 가서 포장을 해왔어. 국물을 안 줬어. 수저도 안 주고. 손으로 먹으라는 얘기야? 아, 이거, 씨, 안 되겠어. 국물도 안 주고, 응? 수저도 안 주고. 돈가스는 썰어져서 왔는데 수저도 안 주고 젓가락도 안 줬어. 집에 젓가락이 어? 일회용 젓가락 남은 게 없었으면은 젓가락 가지러 또 가야 돼? 차 타고? 뭐 자꾸 이렇게 띵띵 하면서 문자가 오냐? 아이씨. 밥좀 먹자. 소리 잘 들리죠? 여러분들. 국물 안준건 진짜 에라인데, 이거. 국물을 안 줘? 어? 밥 먹다가 못 막혀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긴가?
기름 냄새 안 나는데? 몰라. 세월호 1주년이라 노란 리본 한번 달아봤어요. 치즈 돈까스가 맛있어. 개 적자 방송이야 지금. 생각 좀 해줘. 김치볶음밥 나쁘지 않은데? 또 어서와. 계란을 계란 후라이를 할 줄 모르는구만.
메뉴 세 가지야. 죄송합니다. 시원하게 트림을 해줘야지 먹은 것 같더라고. 치즈가 녹아서 다리 깔렸어. 어떤 게딱 맛있다. 존나 맛있다. 그렇게 말할 건 없고.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먹을만해. 완전 맛있다 그런 건 없어. 침대 살 돈이 어딨어. 개적자지 아주. 데스 블랙 아니야? 치가 안 들어오는 거야? 왜? 그 새끼 들어오면은 건빵 12건은 재미로 들어왔는데 내가 못하게 하니까 안 들어오지. 그니까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막 침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. 예를 들 중에도 막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들어와.
자기가 이제 그 재미로 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. 데스도 마찬가지야. 진짜 그런 것 때문에 안 올 것 같으면은 아예 방송 안 오는 게 낫지. 내가 무슨 지들, 응? 채팅치라고 방송 키는 것도 아니고. 내 방, 내 채팅, 뭐, 응? 내 방송이 만남의 장소도 아니고. 그 새끼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항상 도를 지나쳐. 응? 적당히가 안 되더라고 걔는. 나는 해물 그쪽을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중식 양식을 더 좋아해요. 전에도 열혈 애들 욕하고 막 어? 욕하지 말라고 이제 열혈이든 누구든 응? 이제 방송 채팅에서 욕하는 사람 블랙한다고 했더니 열혈들 자주 들어온 새끼들 거반 안 들어오더라. 이거? 김치 돈가스, 아니, 치즈 돈가스 주면은 밥 좀 주잖아. 그거.